얻게 하신지라. 아멘. Today's passage comes from the Old Testament book of Daniel, chapter 1, verses 8 and 9. Daniel chapter 1, verses 8 and 9. Here's the word. But Daniel resolved not to defile himself with royal food and wine, and he asked the chief official for permission not to defile himself this way. Now God has caused the official to show favor and compassion to Daniel. 예수님이 오시기 한 600년 전쯤에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때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에서 보물도 많이 뺏어갔고 또 포로들도 끌고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 읽진 않았지만 3절과 4절을 보면 4절 말씀이 이렇게 그 포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가르쳐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렇게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나 속으로 보나 능력 있는 소년들만 골라서 포로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들 때 소년이라고 사용된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15세부터 20세 사이에 해당되는 10대 후반의 청소년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 소년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는데 왜 끌고 갔는가? 바벨론 왕궁에서 이 아이들을 키워서 바벨론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식민지 출신의 포로 소년들이지만 그래도 영특하고 가능성이 확실한 이 소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왕궁에서 키워 바벨론을 위한 인재로 쓰기 위하여 포로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포로들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냐라는 이 네 명의 소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About 600 years before Jesus' birth, the nation of Judah was invaded by Babylon. At the time, the Babylonians took all the treasures from Judah's treasury, and they also took prisoners back to Babylon. Now, what kind of people did they take back to Babylon? It says, I mean, we didn't read it this way, it says in verses 3 and 4, Israelites from the royal family and the nobility, young men without any physical defect, handsome, showing aptitude for every kind of learning, well-informed, quick to understand. The Babylonians took young men. Text says young men, but it literally means teenagers from 15 to 20 years. So young men, young boys, who are from the royal family, who are very smart and able. The question is, why did they take them? It was so that they would be served in the king's palace. Even though they were from a country that was just defeated, they took these young men who had promised who could be raised and groomed to serve Babylon in the future. Daniel, Ananias, Mishael, and Azariah. These were the boys, four of them, in the group of people that were taken back to Babylon. 바벨론 왕으로부터 이 포로 소년들을 훈육하라라는 책임과 권위를 받은 사람이 성경에 소개되었습니다. 판관장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그의 이름이 아스부나스라고 또 이름까지 소개되어 있죠. 그 사람이 이 유다로부터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만나자마자 무엇부터 했느냐 하면 이름부터 바꿨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우리에게는 발음하기 어려운 이런 이름들인데 자기들의 본래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 이름으로 바꿨는데 이름을 바꾼다라는 뜻은 뭐냐면 그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인가? 바벨론 사람인가?
애들은 바벨론 사람이야. 애들은 바벨론 사람으로 이제는 커야 돼. 이스라엘은 이방으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른들 가운데 혹시 일제 시대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성씨 대명 당하신 분들 경험 많이 쓰시고 또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저희 부모님도 일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왜 바꾸는가? 여러분, 조선, 조선이 아니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럼 뭔가, 여러분, 천황태하의 말씀입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름부터 바꾼 겁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바꾼 건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이민 1세대도 영어 이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미국으로 이민 와서 여기 문화에 잘 적응하고, 여기 사람들과 좀 더 쉽게 친해지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우리 스스로 이름을 지어서 제 영어 이름 뭔지 아십니까? 그거 항상 나오는데 제 이름이 그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좋은 이름을 내가 짓게서 내가 여기서 잘 살려고 이름을 바꾸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 같은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력적입니다. 싫습니다. 싫지만 해야 됩니다. 그 이름을 바꾸어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고쳐졌는데 다니엘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들의 오리지널 이름을 쓸 때와 이 바벨론식 이름을 쓸 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불리게 했을 때의 의도가 다릅니다. 그럼 오리지널 이름을 쓰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다행치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이덴티티 흔들리지 않는다. 이 의도이고요. 바벨론식 이름으로 기록됐을 때는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다. 그들도 싫었다. 그러나 그런 억압 속에서도 이들은 꿋꿋하게 신앙을 지켰다.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이름이 소개된 겁니다. 그런 이름을 바꾸고 뭐 이름 바꾸는 건 또 그렇다 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음식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이 음식을 지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를 제공해 줬는데 다니엘이 거부했습니다. 다니엘이 거부했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면 그 당장에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죽은 겁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사람들이 모셔간 게 아닙니다. 포로로 끌고 간 겁니다. 포로로 끌고 갈 때 얼마나 잔인하게 끌고 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말하기는 이런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손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사슬을 내서 끌고 갔다. 이렇게 연구해서 결과를 그런 보고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잔혹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포로입니다. 포로를 그렇게 아무리 지지치시냐도 귀하게 되었겠습니까? 사람 수는 못 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나 왕의 음식을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정말 그 목숨을 내놓고 한 거부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쓴 본문을 보니까 왕의 음식을 거부한 이유를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여러분 음식이 더러워서 더러워지나요? 아닙니다. 그 음식이 남겨있는 의미 때문에 더러워지는 겁니다. 왕이 주는 음식의 뜻이 뭐냐면 우상에게 바치를 던지는 겁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라 왕도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왕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좀 모범적으로 보여야 백성들이 따르죠. 그래서 그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을 왕도 먹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먹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거부합니다. 그 음식을 왕이 주는 대로 넙죽넙죽 받아 먹으면 이제 왕이 시키는 말은 고분고분 다 들어야 되는 것이고 왕이 섬기는 이 우상 숭배의 그들의 신앙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 하나 허용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 이스라엘 출신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의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부하면 나는 죽는다 라는 것을 다니엘 자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걸 거부한 것,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때에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또 하나님 주신 그 담대함으로 충만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Alright, before I translate the next part, he said a lot more than what he gave me in the beginning, so bear with me.
I'm going to try and translate what Yusuf said. So the man in charge of training and educating these young men changed their names. Daniel and his three friends changed their names. The first thing they did was change their names from a Jewish name to a Babylonian name. So Daniel gave the name of Belshazzar. And the three names that gave took three other friends were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I'm sure these names are familiar with the Sunday school. Now, what's the significance of changing someone's name? It's to change their identity. It signifies that they were no longer Israelites, but they were now Babylonians. I realize some of you guys, most of you guys have English names, but you took it upon yourself to have these names. These men, these young men, these foreign names were pushed upon them, they were forced onto them to change their identity, to change their form. Not only that, but while they were in King's care, they were given royal food and wine. And this is where the conflict began for Daniel. Daniel refused to eat the royal food and wine. That refusal in itself was a dangerous thing. It was a refusal of King's order. It could have meant death. But Daniel resolved not to defile himself with the royal food and wine. There was no other reason for this except he resolved not to do so. Now resolve, it means decided. You don't know what resolve means. Decided. Daniel made up his mind not to eat the royal food and wine. He resolved not to eat because he did not want to defile himself with the royal food and wine. Now back then, the royal food and wine were thought to have been offered to the idols first before giving food to them and before giving to God, Daniel and his friends. So Daniel did not want to make himself unclean. Now how can a food make someone unclean? And it was more of a spiritual decision than a physical. You and I know food cannot make someone unclean. It can make you sick. It's not going to make you unclean. However, Daniel realized if he were to accept all the food and wine given to him, then he would slowly lead to other things. And soon he would obey and follow the customs and traditions of the Babylonians. He realized this one little step, he would soon lead to other things. Would fall into worshiping also the idols as well. 다니엘은 그런 판단을 하고 과감하게 왕 연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속에 있었던 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사람이 상상치 못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 다니엘이 왕 연수를 거부하고 오늘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대신에 보통 사람들이 먹는 채소, 그것들과 그 다음에 물만 마시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의 요구대로 한 반장이 해졌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보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이 성경 보니까 다른 손님들의 얼굴보다 훨씬 더 윤택해 보였다. 훨씬 더 건강해 보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믿은 다니엘의 믿음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한 단장은 다니엘이 요구하는 것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열흘만 채소와 물만 먹은 게 아니라 그 이후로 3년 동안 그 수업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다니엘은 그 모든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채소와 물만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And that is why Daniel made up his mind to refuse the royal food and wine. But he believed that God would transform man's understanding and perform great miracles. And that was that he could refuse. He would refuse his wine and food and just eat
vegetables and water. And yet, it would be healthier than all the young men who ate the Lord's bread and wine. But in the beginning, the court official disagreed, did not want to follow through. But because of Daniel's conceived request, he agreed. He agreed to test for 10 days. And after 10 days, when compared to other men in the king's palace, Daniel and his friends looked healthier and were better in health. And so after that, after those 10 days, the court official agreed to Daniel's demand and allowed him to eat just vegetables and water for like 3 years of training. 그 이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오늘 주신 본문의 1장 후반부에 보니까 바벨론의 모든 학문은 다 배웠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죠. 그런 다음에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를 했더니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에서 쓸만한 인재들보다 10배는 훨씬 더 지혜롭고 충분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정말 은혜로 지켜주시는데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베풀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태어날 때부터 천재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으셨습니다. 그런 은혜입니다. 그런데 네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환관장에게도 큰 은혜와 긍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힘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면 됩니다.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섬기는 그 마음 변성이 다니엘 때문에 환관장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죠. 하나님은 왜 다니엘과 이 네 친구들을 그런 큰 의미로 구석과 같은 곳으로 담겨주시고 왜 지켜주시고 왜 보고하시고 왜 한관장 이런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셨나? 네. 왜 하나님은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걸 배워야 됩니다. 주신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8절. 한절의 대답이 나왔는데 한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비결이 뭐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이건 뭐죠? 무슨 뜻을 정했나요? 나는 비록 내 나이 어리지만 내가 포로로 끌려가서 불쌍하지만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뜻 정하였다. 나는 어디에서도 이것을 베풀지 않겠다.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여러분, 왕이 주는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자기에게 왔다는 것을 안 다니엘이 왜 겁낸 줄 아십니까?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준! 매뉴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매뉴얼을 생각해보니 이거는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 그 매뉴얼, 그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교육받고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뜻을 정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안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하는 말이라면 들어주시는 겁니다. 채식을 열흘 동안, 아니 3년 동안 먹어도 얼마든지 훨씬 더 건강할 수 있다라고 다니엘이 말하면 하나님 다니엘 말하는데 들어주십니다. 왜요? 뜻을 정했습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런데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뜻을 언제 정하느냐? 다니엘이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올 때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세상 만물 이치를 다 알만한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천지분간 못하는 10대 후반이었습니다. 뜻은 언제 정해야 되느냐? 어릴 때 정해야 됩니다. 어릴 때. 그 어릴 때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Soon after Daniel and his three friends learned of all the literature and wisdom in the king's courts. The Bible is clear. There were no equals to their wisdom and understanding. It states they were wiser tenfold than all the other men who were trained in the court. In all things, God's grace was with them. God was with Daniel and his three friends. If you go to verse 9, it shows us, it says, let me read the verse again. Now God had caused the official to show favor and compassion to Daniel. Not only did God show grace and mercy to Daniel, but God was showing compassion and favor to those around him, through them. Even though they were exiled and they were prisoners in a foreign land, they were respected for their wisdom and understanding. And that was because God was with them. Now the question that we have to ask is, why did God bless Daniel and his three friends? What was the reason? And that's the verse that we're going to today. That's the key verse that we had today. It's verse 8. And it reads, But Daniel resolved not to defile himself with the royal food and wine, and he asked the chief official for permission not to defile himself this way. The key is right there. But Daniel resolved. One reason, he resolved not to defile himself. They made a decision not to defile themselves. They made a step. They may have lost their country, their names, their culture, their identity, but they resolved not to lose their faith in God. They had a step. They grew up with the standard of faith. They knew where God wanted them to stand. Now you have to understand that when they made the decision, they were young men. They were like you. They were young. But they still knew right from wrong. They made a decision. This is a dangerous decision. Still, we saw. These kinds of decisions, these kinds of stands, we have to make them for you. We have to make them for your identity.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든지 진정할 수 있습니다. 뭘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요, 우리 기성세대 여러분. 다니엘이 어려서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소년이었지만 변치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다니엘은 특별하니까 머리는 똑똑하고 손이 안 들어가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으니까 참나네요. 여러분, 그건 우리 오해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어렸을 때 뜻을 정하고 그들이 10대에 포로가 되었지만 뜻을 흔들리지 않고 거기서 목숨 걸고 왕의 음식을 거부할 수 있었나? 어떻게? 그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구성식의 숙제입니다. 이것을 풀어야 됩니다.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이미 아실 텐데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쯤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10대 후반이었습니다. 다니엘 이 초반을 읽으면 요셉이 자꾸 떠오릅니다. 비슷한 일이 많거든요. 요셉도 그렇고 정말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서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자기가 애를 팔려갈 때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배하시고 요셉과 만나는 사람에게
또한 은혜를 내리셨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큰 유혹과 수련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요셉이니까? 우리하고는 종사가 다르니까? 성경의 말씀입니다. 요셉도 보통 아이였습니다. 아니에도 수출이 충분을 했습니다. 그럴 거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는가? 우리가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비결은 무엇이 하나? 가정교육밖에 없습니다. 가정교육입니다. 다니엘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나? 제가 상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상상을 상당히 많이 긍정해 주시는 듯한 목표를 받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거든요. 하나님, 다니엘이 그렇듯 신앙교육 받은 거 맞나요? 라고 여쭤봤는데 아무 생각은 안 하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그랬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육 받았느냐? 다시 물어봅니다. 다니엘 2세입니다. 다니엘 3세. 그냥 아버지가 부릅니다. 수술하고 눈꽃 끼고 와라. 밥 먹기 전에 아침에 뭐 하느냐? 어제 외운 것부터 다시 외워. 그래가지고 외우는 것을 시켰습니다. 암송을 시켰습니다. 뭘 암송했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그 어려운 율법을 어제 외운 데부터 하여튼 어제 한 것 다시 외우고 오늘 분량을 외워. 그리고 토요일부터 이제 신약성경 통독 새벽기도를 시작할 텐데 꼭 그런 식으로 매일 암송해야 하는 분량을 정해놓고 그 아버지가 다니엘을 불러다가 매일 잠궈하고 매일 시켰습니다. 13살 때에는 그 모세오경 전체를 낙비들 앞에서 다 외워야 성인식에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나도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 대해주세요 라고 직접 말은 못해도 그렇게 항상 메시지를 보내죠. 그리고 그런 대우를 못 받으면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루 커가지고 끌어오면 딱 들려 그러면 톡 맞고 왜 이러십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니 뭐 교육이 되겠습니까? 참 힘듭니다. 어쩔 수 없이 부모들은 그래 너도 좀 살아서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런데 여러분 첫째 철부지 드리지만 다니엘도 철부지였습니다. 드리지만 이거 하나만은 양보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살아있는 율법 항상 외웠던 그 율법이 다니엘의 삶을 이끌어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방법 다 압니다. 우리 자녀들 이 악한 세대에 이 혼탁한 세상으로 내보낼 때 도대체 무엇을 준비시켜서 내보낼 것인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외우게 해야 됩니다. 암송시켜야 합니다. 짧은 구절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짧은 한 구절 한 구절이어도 그 말씀이 그들의 기억성에 새겨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어린이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주어야 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기성세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새겨넣어주겠다. 그때는 좀 여러분 어렵다고 하면 없습니다. 다른 건 양보 못해. 다른 건 양보해. 그런데 이것만은 양보 못해라고 우리 어른들이 분명히 의지를 세우고 이 말씀은 무조건 외워야 되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말씀이 자기도 속에 있어야 뜻이 정해지지 말씀이 없는데 무슨 뜻이 정해지겠습니까? 누가 모르는데 무슨 뜻을 세우겠어요? 말씀을 모르고 뜻을 세운다? 그건 자기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 뜻이에요. 그 마음대로 살지. 다니엘 그때의 상황으로 우리 한번 상상해볼까요?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포로인데요 여러분 10대 포로입니다. 10대 포로가 그 왕이 주는 음식 받아먹는다고 누가 탓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로 필요도 없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왜요? 말씀이 지금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나는 이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다니엘 훈련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위대한 신앙의 소년들, 위대한 사람들, 바벨론에서 최고 높은 자리에 올랐던 사람들, 천만에 그거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뜻을 정한 소년들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위대한 신앙 아님, 우리 조상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그것만은 성경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기성세대든 다음 세대든 어떤 세대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 뜻을 정확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신 아까 장관님 비디오스였는데 세상을 하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아서 세상 변하는 거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아이들에게 변한다고 세상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뜻을 좋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키워낼때 세상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하겠습니다. 우리 기성세도 새로이 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요. 세상이 주는 달콤한 것 취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번영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번영을 추구한 적이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내 앞에 보이겠다고 예수님 믿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자족하면 됩니다. 우리를 먹이신 이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뭘 걱정하겠습니까? 그 모든 걱정은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가족들을 섬기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렇게 만들어주셨던 것처럼 이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민이 거기에 묻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그런 뜻을 새로이 정한 우리 기성세대, 또 그런 뜻을 정한 우리의 다음 세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Daniel is not someone that is different in Europe. It's not someone that was born out of miraculous state. He was normal. Normal feelings. Now the question you have to ask is, how was he able to get this result? What gave him the strength? What guided him? And not only Daniel, but if you look at the Old Testament, even Joseph, you know his story. Even when he was young, and he had all those obstacles, hardships, struggles, he was able to stand firm in what then God gave him. What is the secret? What is driving? And there's no other thing. They had a standard. They had the law. They had the word in their lives. Now, I don't know if you're aware of this. In the ancient Near East, ancient Israel, not everybody had a Bible. Not everybody could open up a book and read the word. Scholars believe that a lot of the Bible was handed down orally, so the parents would tell their children Bible verses, and the children would memorize them. And when you reached 13, you had to memorize the first Pentateuch, the first five Bibles, to be able to consider an adult. Just think about those things. Consider Daniel was captured so early, take it to a foreign land, and yet it did not fall to patience. What God? What is the secret? That's the word. God's word. The law. He knew what he needed to say. He knew what God had done. He knew where God wanted him. He knew God's will, and that's why
he was able to change. That's why he was able to make a stand. That's why he was able to rise. When we look at a character like Daniel, you know, it's so easy to fall into the trap of just looking at him thinking, such a great man. But what made him great? Decisions of God. God's grace. Because of decisions of God. God was with him because of his resolve to be with him. And that is why we look at him. And that is why he's in the Bible. That is why we can see him and praise him, because of God in his name.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 그들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또한 다니엘과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신 것 말씀을 통해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뜻을 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 말씀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어려서부터 뜻을 정할 줄 아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모든 기대와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세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청년부 시간 준비 팀에 준비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붙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일했던 청년들이 죽게 나와, 그 다음 이스라엘에서 일했던 청년들이 죽게 나와, 청년들 왜요? 그 다음 즐거이 축제, 감사의 일을 같은 성격들이 있어요.